여기 감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정말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주 많이 즐겨 먹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감을 먼저 4등분을 한 다음에 껍질을 벗겨낼 것입니다. 펠시모는 정식 이름이지만 흔히는 일본식 이름인 카키로 불리기도 합니다. 감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부 건강을, 특히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서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감은 살짝 미끄럽기 때문에 껍질을 깎을 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감 소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트에 가면 어렵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꼭 사서 먹어보길 바래요. 이 맛에 푹 빠지게 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껍질만 벗겨내고 그냥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특히 샐러드에 넣어서 먹게 되면 정말 맛있습니다. 빵이랑 먹어도 맛있고요. 오늘은 밥이랑 먹는 것이지만 오늘 만든 것을 그대로 베이글 위에 올려 먹어도 정말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여러분의 기회에 따라 밥이나 빵 위에 올려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제 감을 작은 조각으로 썰어줄 것입니다. 너무 작지 않아도 됩니다. 조각을 내기에 도마의 크기가 좀 작았네요. 여러분은 좀큰 도마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감 손질은 전부 끝냈습니다. 믹싱 그릇에 담아둡니다. 일반적인 캔참치입니다. 캔 안에 액체를 반도체로 걸러내 줍니다. 참치살을 썰어 놓은 감과 함께 담아둡니다. 파 하나를 준비해서 작게 썰어줍니다. 파도 다른 것들과 함께 같이 담아둡니다.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양의 마요네즈를 더해줍니다. 마요네즈는 솔직히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섞어가면서 더 첨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크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섞어줍니다. 마요네즈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허브들을 더 추가해 줘도 됩니다. 나의 느낌으로는 오레가노나 파슬리 같은 허브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김 두 장입니다. 김을 정확히 십자로 4등분해 잘라줍니다. 지은 따뜻한 밥입니다.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 그리고 참깨를 밥에 넣어줍니다. 김의 한 가운데 밥을 올려서 길게 펴줍니다. 밥이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르게 잘 다듬어줍니다. 참치와 감을 섞어 놓은 것을 크게 한 테이블 스푼 떠서 밥 위에 올립니다. 김으로 이들을 모두 감싸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합니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이거 진짜 정말로 맛있습니다. 특히 이 김과의 조화도 아주 좋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 이 감과 함께 새로운 맛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